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박정우 선생님의 초대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갤러리 05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4년 11월 1일 지금이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올 12월 26일 목요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 작가와의 만남은 11월 1일 저녁 6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작가와 만남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작가 선생님의 작가의 변을 들어보면 바다 물과 하늘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수평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때론 명확하게, 때론 모호하게.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다.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은, 이 외적인 것은 다 변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끝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끝없이 변화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꽤 나이를 먹으면 이제 터득할 수 있는 젊은 날 부처님께서 터득하셨던 그런 얘기를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경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진으로는 어떻게 풀어냈을까? 이게 여러분한테 궁금한 거고, 제가 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시는 니콘과 신세계양과 탑서울직과 세진 튜브텍, 주식회사 글로벌 탑넷, 그리고 서울남대문에 있는 더 카메라에서 후원을 해서 이런 전시도 하고, 후원도 해주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대문에 있는 더 카메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니콘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서, 다 부산 지역에, 나머지는 다 부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나 뭐, 안과 가도 신세계 안과 가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박정호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DMZ 사진도 찍고, 저기 어딥니까? 차마고도, 그것도 비디오 동영상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으시고 정말 재능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항상 겸손하시고 옆에 있으면 동네 형님 같기도 하고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참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아마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꼭 이번 주 금요일 날 작가와의 만남에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보십시다. 아, 수평선을 찍었다 그죠? 이제 이런 걸 찍으면 바다 사진을 찍었냐, 뭐 풍경 사진을 찍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아까 벌써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은 끝없이 변하지만 수평선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 박정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말에 이러한 사진들이 등장하는 거죠.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참 좋죠, 사진. 저, 삥내림 하는 거 여러분 많이 찍으시잖아요. 배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찍기 쉽지 않죠, 이런 광경. 사방이 툭툭이 뚫려있는 광경을 찍기는 쉽지 않아요. 또 봅시다. 어? 저건 뭐예요? 빙산인가요? 성 같기도 하고, 빙산 같기도 하고, 햇살이 저기 넘어오면 있다, 그죠? 그래도 수평선이 보인다, 그죠? 구름도 밑에 한 켠, 위에 있는 한 켠, 다른 구름들이 보인다, 그죠? 사진 잘 찍었네. 이렇게 이 사진을 보고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카렌더 사진도 좋고, 엽서 사진도 되고, 또 의미 있는 사진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이 사진을 가지고 하늘도 땅도 변하는데 수평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 그 사진, 그 말에 이 사진들을 썼을까? 이런 거거든요. 이 사진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아, 인생에 모든 것은 덧없구나 하는 것을, 덧없다는 그것을 말하는 이미지로 이런 사진들이 등장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잘 찍으세요. 물론 이런 사진 잘 찍는 분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건다 배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읽고 쓰고 하는 그 쓰고 쓸수 있는 그 능력으로 무엇을 쓰니
딱 공부가 안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종욱 선생님이나 이런 대가들은 그것이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어서 이 사진으로 무엇을 말할래 할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면 참 사진이 재밌어요. 그냥 막 사진 잘 찍었니, 사진이 이쁘니, 멋있게 찍혔니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의미가 담기잖아요. 글씨를 쓸줄 안다. 이건 별 의미 없거든요. 글씨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야. 그 내용을 담아서 누구한테 감동을 줄 거야.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받는 우리의 아픈 것을 건드릴 거야.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사진을 잘 찍어, 글씨를 잘 써, 문장력이 좋아. 그럼 문장력 한줄 쓰는 건 누구나 좋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을래 할때 여러분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보통 이제 동반자와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그래 그 사진 갖고 니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찍은 사진으로 어디에 쓸래?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응? 변하는 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인생이 무상한 것 같지만 무상하지 않게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 직시하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이 사진으로 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아니, 저 남극에 저기, 어? 뭐야. 그 빙산 찍어 놓으라고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극에 빙산이 찍혔지만 그 빙산을 어디에다가 썼니 하는 거야. 자, 이제 글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남극에 빙산 한 조각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빙산은 녹을 것이다. 나도 저 빙산처럼 언젠가는 녹아 흘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빙산도 나도. 그리고 살아남은 너도 모두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쓴다면 내용이 담겼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좀 재밌어지죠. 그죠? 아, 빙산 사진 잘 찍네. 잘 찍었네. 아, 구도 좋네. 이렇게만 해서는 별로 흥미진진한 내용 담긴 사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은 뭐예요? 펭귄인가요? 펭귄인가 봐요. 펭귄인가? 펭귄이면 어디예요? 남극이죠. 아, 거래다. 그죠?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사진을 잘 찍으실 거예요. 사진을 잘 찍는 재주도 있고. 근데 그걸로 뭘 할래 할 때가 이제 딱 막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서야지 사진가가 되는 거예요. 취미로 하시든 뭐 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정말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지점을 넘어가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지점을 박종호 선생님은 어떻게 넘어가셨는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는 11월 1일 금요일 갤러리 공호에서 하는 달맞이 있어요. 밑에 주소 적어 놓겠습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박정호 선생님한테 여러분 궁금한 질문하시고 또 함께 술도 한잔 하시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사진 공부였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